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예제라고 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독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삼촌이면서 자기 장인어른 나반의 밑에서 20년간을 훈련받는 이야기를 딱 일주일 만에 봅니다. 야, 20년을 추격하여 일주일 만에 보게 됩니다. 두 아내를 위하여 14년, 그리고 삼촌을 장인어른을 위하여 또 추가적으로 또 6년 해서 20년을 일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추격해서 하프타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적고, 예, 이번 주 하프타라 이번 주 바예제의 주제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입니다. 예. 아내를 얻기 위하여 20년을 보냈다. 이거를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예. 오늘 이 전체 하프타라 전체 토라 포션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초창기 부분에 관하여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나반에게 말하며 나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나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나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네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네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나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나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나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네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나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네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네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나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도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나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나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네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네, 14년을 딱 이렇게 단반으로 요약했습니다. 야곱이 가는 여정은 아내를 얻기 위한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지난 토라 포션의 끝부분에 이렇게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사실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장남이기도 하고 에서가 요리하는 그 사냥 별미를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어린 자가 장자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서로 말이 안 맞았던지 어떻든 리브가가 자기의 아들 에서도 속이고 남편도 속여서 억지로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때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 뜻이 있나 보다 하고 깨달으면서 그래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토라포시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나죠.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마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실수로 자기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한 것 같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억지가 아니라 진짜로 야곱을 자기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아, 아브람과 나, 이삭의 상속자로서 인정하면서 축복을 해 줍니다. 근데 믿음의 가문, 제가 여기 약속의 가문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이 약속의 가문을 이루는 상속자는 정해진 거죠. 여기 야곱이라고 정해졌어요. 근데 자손이 땅에 퍼지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여인을 만나야 돼요. 그 야곱의 어머니 되는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아주 길게 한 장을 통째로 차지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에 한 장을 차지하겠어요. 근데 그때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 중에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지 말고 자기 고향인 하란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지금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계명을 이어갈 사람이다. 그러니 아내를 만나야 된다 하고 파송을 하는 거죠. 아내를 만나는 여정에 대해서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예요. 형은 나 언제 죽을지 몰라. 도망가면서도 그런 겁이 났을 것 같아요. 형이 나 쫓아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가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말하는 얘기를 그대로 확증해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가 한 얘기를 하나님이 꿈속에서 직접 확인을 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확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한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복만큼 훈련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야곱이 뭔가를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이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로마서 9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야곱의 현상을 보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형도 속이고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솔직히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리브가는 자기 사랑하는 야곱을 못 보고 죽게 되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는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뭡인가요? 아버지가 한 말처럼 삼촌 나반의 집에 딸들 중에서 자기 부인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부대를 아느냐, 라반은 아느냐 하고 아내를 막 찾고 있는데 딱 때마침 라헬이 딱 나타난 거예요. 라헬이 나타난 거 보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필요 없어. 그냥 라반의 딸이라는 말에 그냥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엉엉 울었다고 나오죠. 29장 10, 앞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반의 집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첫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했는데 조금 이건 야곱의 좀 실수인 것 같아요. 예. 라반의 딸들 중에 부르라고 했지 꼭 라헬하고 결혼하라고 아버지가 말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너무 고생하고 왔는지 라헬한테 그냥 확 눈이 빠져가지고 예. 어머니 리브가는 창세기 24장에 그만한 이유가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리브가세요? 우리 브래드 TV 아니 브래드 예, 리포트에도 나오듯이 리브가는 그 종에게 물도 떠주고 그리고 타고 낙타가 열 마리인데도 낙타도 물을 주겠다고 물도 주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 나엘이 그만큼 했느냐? 뭐 그 종처럼 주님 저기 나엘의 아니 나반의 딸들 중에 어떤 아내를 선택할까요? 기도한 장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마음은 라헬한테 가버렸어요. 예, 첫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근데 딸이 한 명이면 다행인데 딸이 둘이었어요. 한 명은 레아하고 한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왔는데 그 레아는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라고 했어요. 시력이 약하다. 뭐 히브리어는 라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하다라는 표현도 되기도 하고 연약하다라는 표현. 어떨 때는 부드럽고 온화하다 뭐 이런 표현에서 눈이 실제로 약했을 수도 있지만 눈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했는데 실제 그랬을까는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예,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 다 이뻐 보입니다. 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돼. 왜 그러냐면 그 라헬이 지금 오는데 라헬이 사실 아버지의 양떼를 치우는 사람으로서 집에서만 이렇게 곰께 서 사람은 아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실제로 양떼도 먹이고 이 야곱을 만나서 아버지에게도 데리고 가고 하는 걸 보면서 라헬은 좀 야곱과 비슷한 성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야빼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하고 조금 히브리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해요. 여기에 그 TDOT라고 이제 구약 단어 성경이 있거든요. Theologic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에 보면 야빼라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되고 적절함다라는 표현 아니면 또 효과적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 정말 이 라헬이 뭔가 능력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양떼라도 키울 수 있고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니부가 바로 아버지 어머니처럼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는 여성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년의 삶을 보면 라헬이 굉장히 주도적인 건 알 수 있어요. 30장에 보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야곱한테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낳겨라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예. 안 그럼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예 그런 걸 보면 뭐 안 되면 막 옆에 있던 뭐 시녀 뭐 비라도 막 집어넣으면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훈련시킨 데 있어서 이 라반은 좀 악역을 담당합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다듬어지려고 하면 이런 분이 계셔야 됩니다. 라반이 뭐 야곱을 한 10번 뭐 속이고 아주 시대의 사기꾼이죠. 예. 신부를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거 오늘 장면에 나오죠. 신부를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인어른이. 근데 그 정도로 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왜 라반 같은 사람 붙였을까? 그는 근데 라반이 야곱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예, 이 말이 무서워요. 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이분이 막 나 속이고 그러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잖아. 사실 이 말이 무서운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혈육이 야곱이 생각했던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야곱은 자기 집에서는 너무나도 대우받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어머니가 너무너무 사랑해. 성경에 보면 손 하나라도 깍딱 안 해요. 가장 중요한 사건, 아버지에게 사냥하는 음식을 요리해서 갖다 줄 때도 야곱이 요리 안 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여기 있는 가축을 짐승을 잡아와고 어머니가 다 잡아가지고 요리 다 해서 아들아 이거 갖고 아버지한테 가기만 하면 된다. 손 하나 깠다가 안 할 뭐 짐승 하나 끌고 오는 거 정도 갖고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머니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예를만 봐도. 그런데 이 나반은 내아노하고 혈족이다. 근데 이 말에는 가운데 어머니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머니는 야곱이 잘못 가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아버지를 속이다가 저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들아 내가 하는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라반은 그런 짤이 없어요. 야, 너 한 달 동안 너 아무리 너 내 조카지만 생질이지만 꽁밥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런 얘기예요. 너 어머니는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꽁밥 먹으면 너 밥 안 준다? 너 일해? 이러는 거예요. 그 야곱, 일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할 줄 아나. 그 일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주냐? 나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분은 나쁘지만. 근데 이 사랑꾼, 정말 너무나도 이 사랑에 빠진 분은 야곱은 아버지가 주신 목표는 있잖아요. 가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오고 아이를 낳아서 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네, 저의 품삯은 돈을 안 줘도 좋습니다. 아내만 주시면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나이를 위하여 7년을 봉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형제님도 네, 자매님을 위해 7년을 노력 봉사할 수 있습니까? 아멘했어요. 혹시 방송은 안 나온지 모르죠. 예, 아멘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네. 내 사랑하는 이 여인을 위하여 내가 7년을 내가 봉사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이런 점에 예, 사랑하셔가지고 야곱을 통해 믿음의 감을 잃었는지 몰라요. 아, 믿음의 가문, 약속의 가문을 위해서 나는 아내를 위하여서는 7년을 봉사한다. 돈 안 받아 필요 없다. 돈 아버지 저기 장일은 안 주셔 좋습니다. 그러면서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오. 그러면서 점점점 이 마마보이가 남편이 돼가는 거죠. 어른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라헬을 구합니다. 야, 사랑하는 이 사랑꾼 너무나도 멋있어요. 네. 그래서 아내를 위하여 7년을 봉사를 하는데 이 나반의 입장은 그걸 이용을 해요.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은 사실 부당한 얘기죠. 야곱이 아무리 아내를 위하여 7년을 봉사한다 했지만 나반이 적당한 임금을 줘야죠. 근데 안 줍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결혼식 날 다른 사람들 하객도 다 불러놓고는 어떻게 해요? 내아를 집어넣습니다. 왜 넣었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반이 너무 영악해. 이 사람이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그냥 라헬과 결혼해서 돌아가는 거죠. 무노동 임금 시킬 수 있는 사이가 없어지는 거야. 그걸 알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위라고 말은 시키지만 사실 일꾼인 거예요. 돈 안 주는 일꾼. 그래서 일 시켜 먹었는데 결혼해가지고 7년 지나서 가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아를 집어넣어서 지금 바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사랑의 눈이 멀었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왜 내아가 웬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 아를 위해서도 7년을 일하라. 야곱이 일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레아를 위해서 7년 일했겠어요? 라헬을 위해 7년 일한 거예요. 네. 14년 동안을 라헬을 하나를 얻기 위하여 진짜,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해요. 훌륭하신 우리 야곱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드렸습니다. 근데 야곱을 보면서 야,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 목소리는 형 애서인데 너 왜 이렇게 빨리 잡아왔니? 너 가까이 와봐.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 목소리는 형 애서인데 왜 손은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왜 손은 애서 같지? 아버지 이상해가 몇 차례 물어봅니다. 한 네 차례는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너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근데 아버지를 속였는데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 장인어른이 자기 속이는 걸 보면서 인생 참 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야곱에게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네가 아무리 상속자로 부르심 받았다 이래 사람 속이면 되겠니? 특별히 네 아버지한테 속였잖아. 그가 꼭 속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의 기름 부었을까를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자기가 당했고 난 다음에 집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런 배신감 느껴졌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좀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내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14년을 봉사하면서. 14년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결혼 두 아내와 일하고 거기에 이제 두 명의 또 시종 얘기가 나오죠. 실바와 빌하도 시종으로 주면서 이 네 명의 아내 얘기까지 오늘 읽은 구절에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12명의 아이들을 낳는 얘기가 뒤로 쭉 이어지죠. 믿음의 가문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이 네 명의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12 아들을 주시게 된 거죠. 아, 약속의 가문이 드디어 하나씩 이렇게 뭐가 잡혀갑니다. 뭐 실수도 있고 중간에 속임과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20년 사이에 드디어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고 가문들이 이렇게 약속의 가문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는 거면서 누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야곱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집안에 있는 여인들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도 서로 다투고 뭐 하면서 특별히 라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하는 이런 성애를 볼 때 야곱이 그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못 가진 걸 왜 나한테 따져?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태를 막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자녀를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야곱이 여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뭐 라헬을 너무 탓하려고 메시지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특히 샤밧에 하는 일 중에 여인들, 딸들,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이 딸을 레아와 라헬처럼 만드시길 원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러하는 걸 보면 믿음의 어머니로서 레아도 라헬도 서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20년 사이에 이 여인들도 자라게 됩니다. 그 믿음의 가문, 약속의 가문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이 필요해요. 기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 이 가문들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잘 놓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혼자 왔지만 이 20년 사이에 야곱의 거부가 되게 합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시작되는 그 토라포션에도 보면 돌아가는 길이 아주 큰 때를 이루잖아요. 그만큼 20년 사이에 아주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거부가 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라반을 통하여 야곱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계속 야곱은 자기 집에서는 양떼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그를 속이면서 뭐하면서
그러면 야곱이 일하면서 자꾸 재산이 막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집안이 점점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0장에 나머지 6년의 얘기를 하면서 라반이 그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노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내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14년은 아내를 얻는 과정이었다면 나머지 6년은 집안을 이루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6년의 과정에 거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반도 이용 말합니다. 네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가 복받았다. 양떼가 늘어났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분들 현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해요. 어디 가든지 정말 그 이거는 집안이 잘 되고 직장에 가도 그 직장이 잘 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예, 잠언 22장 29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옛날에는 마마 보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20년 사이 14년 사이에 성장하는 거 20년 가운데 이제는 장인어른도 먹여 살리고 자기 밑에 딸린 4명의 여인들과 아들 12명을 먹여 살리고 또 시종들과 먹여 살 수 있는 능력자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20년 사이에 계속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능숙한 사람, 그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하는 사람. 물론 라반이 계속 그걸 이게 속입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 같은 데 가면 꼭 라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라반처럼 뭐 해줄게, 보너스 줄게, 뭐 하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여기 표현처럼 여기 장인어른이 그러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때가 될 때까지는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용한다 하더라도 나는 속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속였지만 계속 도와주시잖아요. 야 이번에는 전방위는 네 거. 그러면은 태어나는 새끼가 다 전방위야. 나반이 아니야 이 전방위 너무 많이 태어나. 자 저 이번에는 저 그 얼룩배기 조금 거무틱틱한 걸로 바꿔. 그러면 또 그것만 막 태어나. 아니야 줄무늬로 바꿔. 그럼 또 줄무늬가 계속 태어나. 자. 불리한 조건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은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특히 가정에 계시는 우리 남자들은 야곱 같은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직장에서 나를 이렇게 속여먹었어. 저렇게 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이 바뀌게 돼요. 놀랍게 하나님이 그걸 조건을 변환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라반 같은 사람을 용납하느냐? 바로 야곱을 다루고요. 또 여인을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20년이 되니까 그 여인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오,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 어젯밤에 주님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됐대. 베델로 가라고 그래. 그러면 그 여인들, 특히 두 명, 레아와 라헬은 아니야 우리가 여기 더 좋아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어떡해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 아버지 헤드도 너무했어 우리 떠납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과정이 너무 필요해요. 야곱도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성숙했듯이
이 여인들도 동일합니다. 여인들도 자기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남편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이 믿음의 가문, 약속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아, 나는 믿음의 어미로서 준비되고 있는가?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떠나서 살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이 집안 가운데 이 여인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키우는 이 믿음의 가문, 약속의 가문의 자식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양육하는 과정들이 너무 필요해요. 한국교회가 되게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한국교회가 계속 성장을 했어요. IMF 전까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천만이 넘는 성도들, 우리 한 30% 기독교인 뭘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선교를 나가고 한다는 선교한국이라든 이런 거를 지원할 때 선교사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막 6천 명 이상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비율이 10% 이하다. 통계청이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실제로 젊은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아, 5%도 안 될 거다. 뭐 3%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은 외부 선교만 얘기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내 아내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내 자식과 이루는 과정들을 너무 무시했지 않았을까? 이 20년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가문을 집안을 그리고 12명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셨거든요. 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이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유대인들의 이런 것들을 연구하셨던 현용수 박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쓰신 책을 이런 제목을 또 지었어요.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이 자녀를 제자 삼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샤밧이나 이런 것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아내와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기도하면서 오, 당신은 정말 현숙한 여인이요. 정말 진주 같은 분이요. 뭐 거기다가 현대적으로 도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여인이요. 그렇게 축복해 주고 우리 아들한테는 주님께서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드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딸들에서는 주님께서 레아와 라헬처럼 세우기를 원한다 하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이들 아내와 두 아이들 아들과 딸들을 안고 기도해 주는 아이들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에게 저희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얘기를 할 때 혹시 집사님 아이를 위하여 혹시 손을 얹어서 안아서 기도해 주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안수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오늘 금요 샤밧이잖아요. 이 샤밧 가운데 이 남성들 특히 아버지들이 정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룹니다. 야곱만이 아니에요. 야곱도 처음에 나올 때 보면 참 별 볼 일 없어요. 예.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대놓고 아버지 속인다 그러고 여러분 화 안 나겠어요? 진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아 주님 저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 정말 언약의 가문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가문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시고 결혼 안 하신 분은 이 과정에 주님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남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거고 이미 결혼하신 분은 주님 제가 정말 아내를 위하여 7년을 섬길 수 있는 만큼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자녀를 좀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내가 어미로서 준비되고 있나요? 아버지로서 준비되고 있냐를 우리가 묻고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약속의 가문을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야곱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아가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의 가문을 이루시는 과정들을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를 통하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